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태초킴입니다. 자, 오늘은 113번과 114번 보겠습니다. 자, No man since Washington has become two Americans so familiar or so beloved a figure as Abraham Lincoln인데, 일단 이게 주어죠. 그리고 since Washington이 이렇게 삽입이 돼 있죠. 예, 워싱턴 이후로가 되겠네요. 그죠? 워싱턴 이후로. 자, 어떤 사람도 has become 되지 못했다 이 얘기죠. 예, 노니까 그죠? 되지 못했다. 자, two Americans 미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또 삽입된 거죠. 자,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So familiar 그렇게 친근하게 된 사람이 없대요. 워싱턴 이후로 또는 so beloved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죠? 예. 사랑을 받았, 그러니까 familiar가 지금 다 figure를 꾸며주네요, 그죠? So beloved도 figure를 꾸며줍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또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뒤에 as는 만큼이 되겠죠.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만큼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 그죠? 인물이 미국에 있지 않았었다, 그죠? 예, 미국에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어순입니다. 이 so 같은 경우는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사가 붙은 명사가 이렇게 뒤에 옵니다. 아시겠죠? such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such가 올 때는 어가 오고 그리고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원급에서요, as 블라블라 하고 as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럴 때요 앞에요 주어가 쓰이는 자리에 이 주어가 부정이 되면 이렇게 no 같은 부정이 되면 여기 그 앞에 있는 as가요 so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차피 뒤에만 되는 거죠. 뭐뭐만큼이죠. 얘는 뭐뭐만큼 이거만큼 이거 한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최상급입니다. 원급에서 주어가 부정이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에서도 이 어떤 남자도 아브라함 링컨만큼 친근하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누가 가장 친근하고 사랑받는 인물이었단 얘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다? 이스터 Most죠. Most familiar 정도가 되겠죠. 가장 친근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Two Americans. 미국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봅니다. 자, 그는 he is to them. 그들에게. 그들은 바로 미국인들에게죠. 미국인들에게 이 아브라함 링컨이 representative, 대표적이고, 그리고 typical. 전형적인 미국인이다. 그쵸? 자, 그리고 동격이죠. 그리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embody. embody 하면은 구현하다죠. 구현하다. 바로 정치적인 이상. 그 국가 하면은 뭐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정치적인 이상을 최고로 구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그리고 또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또 전형적인데 뭐에 있어서 in the fact that year라는 동격의 사실에 의해서 그죠? 그가 spring from 뭐뭐로부터 튀어나오다죠. spring from이니까 그죠? 어디로부터 튀어나왔어요? The masses of the people 바로 그이 국민들의 대중이죠. 이건 대중 그죠? 일반 대중을 말한 겁니다. mass 우리가 대중 미디어 할때 mass 미디어라는 말 쓰죠? 예,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사실에 있어서 전형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대시죠. 이 대시 다 어디에 걸릴까요? 예, 바로 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은 remained 남아 있어요. 그쵸? 뭐를 통해서 through his whole career 그의 전생애에 걸쳐서 전생애를 통해서 뭘로 남아 있어요? man of the people이죠. 그 국민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격의 대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한 열망, desire, 그게 뭐예요? was to be in accord with는 이게 뭐예요? 뭐뭐와 일치하다죠. 뭐뭐와 일치하다. 자, 뭐와 일치합니까? 신념과 일치하죠. 그리고 바람들과 일치하죠. 누구의 바람? 그 국민들, 사람들의. 자, 그 다음에 또 동격의 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더 팩트에, 그죠? 더 팩트에 걸리는 동격의 대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링컨은 결코 fail to, 자,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자, fail 다음에 to 부정사 하게 되면 뜻이 뭐예요? 뭐뭐 하지 못하다. 또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인데. 근데 앞에 never가 붙으면은 뜻이 뭘까요? 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하다입니다. 이게 뜻이. 반드시 뭐뭐 하다. 자,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trust in, 믿는 사람이죠. 사람들, 그죠?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의존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들의 support, 지지, 그죠? 지지 또는 원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자, rely on이랑 같은 거 여러분 뭐 두 개만 적어드리면 count on 아시죠? count on, 무엇을 의존하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게 depend on이죠. 이게 무엇을 의존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정말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1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은 또 이 영어 단어의 문법에 대한 해럴드 파머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자, most of the preposition. preposition이 뭐예요? 전치사죠? 예. 전치사. 그리고 conjunction은 뭐예요? 접속사죠. 자, 전치사와 접속사 대부분이 are words죠.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떤 단어들입니까?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저리 꾸며주죠.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not only but가 보이네요. 그죠? not only but. 자,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죠.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의 전치사죠. 자, 이유의 전치사 좀 정리합니다. 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n account of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게 because, 그죠? of가 있고, 그리고 owing to 아시죠? owing to, owing to 뭐 때문에, 그리고 due to 다 아시죠? due to.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리면은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thanks to가 있어요. 이건 뭐뭐 덕택에죠. 덕택에. 때문에보다는 덕택에. 덕택에도 때문에죠. 예. 자, 그래서 어려운데 뭐 때문이 아니라, 예, 뭐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의 다양한 의미 때문만이 아니라, 그죠? 때문만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Because each one, 그 각 단어들이 is bound up with예요. 자, be bound up with는 뭐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좀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다 써드리면은 be closely connected with 정도가 되겠죠? connected with 또는 뭐 related with도 되겠죠? 예,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각 단어들의 특정한 문법적 usage, 용례 때문에도 어려운 단어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와 접속사들 대부분이요, 그 다양한 의미 때문에도 어렵긴 어렵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각 단어들의 특별한 문법적인 용례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자, 왜는 뭐뭐 할 때죠. 자, 외국 학생들이죠. 예, 영어의 외국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거나 사용하거나 뭐 이러한 그 이 해외 학생들이, 외국 학생이 complain, 불평을 하죠. 대디아를 불평합니다. 영어 문법이 어렵다고 불평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는 compose는 뭐예요? 이게 글을 쓰다죠. 작문하다, 쓰다. 그죠? 작문하다 정도. 작문하는 것을 또 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비문법적인 문장들. 그리고 construction은 구조, 구문 이런 것입니다. 예, 구조, 구문들을 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아, 이 compose는 이 complain이랑 병렬 관계네요. 그러니까 영문법을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학생들이 비문법적인 문장과 구문 또는 구조들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그죠? when이니까 그렇게 할 때, it is usually not because예요. 자, not A, but B죠?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것은 주로 뭐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그쵸? 그 외국 학생이죠? be ignorant of는 뭐뭐를 모르다죠? 모르다, 그죠? 그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뭘 몰라요? 그 문법적인 범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외국 학생이 is not aware of죠? 뭐뭇을, 이것도 모르다죠? 나시니까, 그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가 문법적인 peculiarities, 이게 뭐예요? 특성이죠, 특성. 자, 근데 pertaining to는 뭐뭇과 관련되니죠? 바로 개별 단어와 관련되어진 문법적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이다, 보통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영문법이 왜 어렵다는 겁니까? 영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그 단어마다 갖는 그 문법적인 그 특성들, 그죠? 그 어법들, 그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좀 다르게 풀어쓴 내용이 바로 요거죠. 문법적인 특성들. 그죠? 각 단어와 관련된.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